안녕하세요. K-POP 효코입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인 메간 폭스의 약혼자가 자신들의 결혼식에서 방탄소년단이 축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해서 미국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3월 7일 미국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NBC TV에서 최고 인기 주간 토크쇼인 엘렌 드 제너러스 쇼를 방송하였는데요. 이날 방송된 엘렌 쇼에는 미국의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머신건 켈리가 특별 출연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머신건 켈리는 올해 32세의 배우이자 인기 래퍼로 헐리우드 최고 스타인 메간 폭스의 약혼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메간 폭스는 지난 2007년 전 세계를 강타한 블록버스터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주연을 맡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최근 머신건 켈리는 자신보다 4년 연상이자 새 아이의 엄마인 메간 폭스에게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프로포즈를 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사회자인 엘렌이 그에게 곧 진행될 예정인 메간 폭스와의 결혼식에서 어느 가수가 축가를 불러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신건 켈리가 이 질문을 듣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BTS가 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준다면 정말 좋을 것 이라는 대답을 해서 사회자인 엘렌과 스튜디오에 있었던 모든 스태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머신건 켈리는 예전에 개최된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BTS 멤버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BTS가 축가를 불러준다면 자신과 휘양세인 메건 폭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최고의 결혼식이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코였습니다.